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나도 현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이날 주님은 부르셔서 마음을 녹이셨고 새로운 하루 시작하는 이날 주님 불러주셔서 오직 주 앞에서만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얽매이는 것들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왕국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사랑을 연습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훈련시키고 다듬어 주옵소서. 저희 안에 더러운 건 많습니다. 순간순간 유혹에 흔들리는 이 모습을 주님 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찬양하며 간구합니다. 예수 안에서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따스한 품으로 안으사 새 힘 얻어 다시 파송되게 하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이해하고 받기 위해 헐떡이오니 저희에게 좋은 것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모리타니아 너무나 가난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아 나라 없는 사람들로 취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무슬림 자녀들은 출생증명서조차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모리타니아에 남겨진 자들 신음 속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일하여 주시고 정말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을 당하여 정말 주님의 빛의 왕국이 속히 그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상한 마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 이어서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말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해서요. 이 본문을 읽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권위 있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본의, 본뜻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전에 이미 이것을 외식에 대한 설교를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식. 외식이란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꾸며서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끔찍한 짓을 한 강도나 도둑 또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 매국노 자기의 몸을 팔아먹은 정신을 팔아먹은 창기나 그 외의 사람들보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를 더 질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누구를 가장 많이 질타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겉과 속이 다른 교육자들 많이 혼이 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많이 떠드는데 행함이 부족해서 아마 21세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꾸중을 많이 들을지 몰라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기 한켠에 칭찬 듣는 이들이 있어요. 11조도 아니하고 감사헌금이 뭔지도 모르며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어린아이들 칭찬 들을지 몰라요. 그들은 많이 떠들 만큼 지식이 많지도 않지만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분께 칭찬 들을지 몰라요. 주일에 아이들 설교 노트 심사해서 어른들이 상을 좀 줬습니다. 아이들이 쓴 그 기록의 무게를 그들이 알까요? 참 저는 그들이 쓴 그 수첩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야, 이 무거운 메시지들을 아이들이 기록하는구나. 물론 쓴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의 평생의 자산이 될 겁니다. 예수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가진 자 칭찬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은밀하게 섬겨. 오늘 본문에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조항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섬겨온 저 사람이 저랬어?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후련하다 이런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찔림이 있어요. 너 외식하는 것은 아니냐. 외식이란 말은 바로 이 그리스 극장에서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영국 배우들이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거죠. 그렇게 가면 쓴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민낯을 보여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소위 뭐 비비크림까지는 민낯이다, 쌩얼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그만큼 화장품을 많이 애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카메라 렌즈에 비춰서 남들에게 보여줄 때 그게 진짜 모습으로 사람들 생각하죠. 하지만 세안을 끝내고 샤워가 끝나고 클렌징이 끝나고 내 모습, 나도 좀 어색하다. 그래서 빨리 화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된다면 그건 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면을 벗은 사람으로 AA 모임에 나오신 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겸손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모임에 나와서 중독을 끊고자 하는 그 의지, 서로 도움을 받으려는 그 열정을 봤을 때에는 그들은 순수합니다. 겸손해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놓고 사람 앞에 의인인 척 하잖아요. 힘 빡 주고. 참 그거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한 것을 나누고 과거에 자기가 넘어진 것을 나누고 지난 한 주 유혹받은 것을 나눕니다. 죄인 누구누구, 우리는 그렇게 잘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적당히 생활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설계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공허하고 외로워서 다른 탈출구를 찾다가 죄를 범하고 번아웃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세 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먼저 2절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가면 쓰는 사람 이미 자기가 받을 박수 다 받았다 그래요. 5절 후반에도 보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그들은 공공이라는 자리에서 기도해서 야 진짜 경건하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되는 사람은 그 칭찬이 이미 자기 상이란 겁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이 없어요. 16절에도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금식할 때 나 금식한다 떠벌리고 다니고 괜히 힘든 척해서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거 다 광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 그래요. 우리도 대화 중에 그러지 않나요?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 내가 금식하느라고요. 그렇게 응수할 때 마음 한 켠에 조금이라도 아, 나 이 정도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 안 받으실 겁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 주님 받아주실 겁니다. 근데 우린 그만큼 교묘하게 외식해요. 정말 교묘해서 나 자신도 속 안 넘어가요. 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뚜벅뚜벅 따라가며 박수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외로움에 처하며 오늘도 한숨 속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 그는 자기 상을 아직 받지 못했대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가장 건강했습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적당한 타협선에서 마친 거죠. 다 마치고 이제 끝 잘 살아보세 할 때 건강했습니까? 정복전쟁 마친 다음에는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광야 세대가 다 죽어나가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은 사사시대 때 제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도 사울과의 긴장관계가 풀리자 광야의 생활이 맞춰지자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그의 가장 복된 찬송은 가장 아름다운 시편은 광야에서 사막 모퉁이에서 쫓기는 중에 수염에 침 흘리면서 쓴 거 아닙니까? 나의 상을 이미 받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상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상을 받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도 없어져요. 외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중의 비참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 하늘의 상도 잃어버리고. 근데 아직 자기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게 주실 그 상을 위해서 더욱더 뛰어갑니다. 오늘도 한숨을 짓지만 하나님이 믿음 지켜주시기에 이 믿음 부여잡고 예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도 찾고 하늘의 상도 쌓여가요. 산상수훈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비록 오늘도 예수 이름 까닭에 그 복음 까닭에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지만 이중의 복을 받아요. 바로 이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상급은 쌓여만 가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정복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고단해요. 싸우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기업도 계속 넓혀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 것은요, 의의 호신경을 다 두르고 무겁잖아요.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거물을 사용해서 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서 우리의 상급이 넓혀지는 각각 그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이중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를 꼭 붙들고 싶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2000년 전 그 외로운 나사렛에서 사나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이었고 질투였고 죽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자기 상은커녕 억울한 죽음만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며 구원 얻을 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를 위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굽히지 않으신 까닭에 하나님을 계속 찾고 찾으며 당신님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그분은 주님을 찾고 하늘에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축적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예수님은 오늘도 너도 나의 길을 걸으라 하시며 내가 도와줄게. 이게 더 많이 받는 길이지. 하늘에서 너의 상이 준비되고 있다. 나의 길을 걸어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라 하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허접한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며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식을 경계하게 하소서. 종이쪼가리에 부족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상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소서. 결핍과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복전쟁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때 가장 건강하며 깨어있는 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후회 주실 상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